안녕하십니까. 미얀마 이해 과목을 맡게 된 김성훈 교수입니다. 여러분들이 미얀마 이해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미얀마가 어떤 나라인지 대충은 알고 있어야 하겠죠. 위치적으로 보면 미얀마는 북서쪽으로는 벵글라데시와 인도, 북동쪽으로는 중국, 동쪽으로는 라오스, 남동쪽으로는 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대우 인터내셔널이라는 기업에서 미얀마 가스전 개발로 미얀마에서 사상 최대 흑자를 낼 만큼 풍부한 자원과 더불어서 발전 가능성이 많은 나라가 바로 미얀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민주화가 추진되면서 세계 이목을 한눈에 끌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 세계 투자 순위 6위일 정도로 미얀마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차 세계에서 활동하게 될 여러분들에게 미얀마에 대한 공부는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죠. 미얀마 이해 과목은 미얀마 연구의 초보자를 위한 수업입니다. 즉, 미얀마에 관해 거의 문외 아닌 상태에서 미얀마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따라서 특정 주제에 대해 너무 깊게 들어가고자 하는 것은 가급적 피하고 미얀마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알게 하는데 이 수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수업이 미얀마에서 보여지는 단순한 현상만을 보여주는 그런 수업은 아닙니다. 그 현상들이 어떻게 발생했고 또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현재 미얀마 구도에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양상으로 또 진행되어질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보는 그런 수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 수업 진행 방법은 소통, 여러분들의 그 의견 표현과 그리고 그 서로 팀원들끼리의 그 협동이 중요한 재료가 되겠습니다. 수업을 할때 전반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의견을 교환하면서 하는 수업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은 주제 하나로도 여러 명의 시각에 따라서 다른 의견을 내다보면 자신도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의견이 나오고 이런 의견이 모이다 보면 수업이 훨씬 재미있고 풍성해집니다. 제 수업을 들을 때는 말하는 것, 의견을 나타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업 때 했던 대답 하나하나가 많은 점수가 됩니다. 또, 제 수업의 꽃은 뭐니 뭐니 해도 PT입니다. PT는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가르쳐주는 공부가 아닌 스스로 하는 공부이기 때문이지요. 스스로 하는 공부는 시간이 지나도 기억에 오래 남고 그 부분에 대한 흥미를 일깨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PT를 할 때는 자료 조사를 하고 그 자료를 설명할 수 있는 2차 자료를 만들어내므로서 스스로 하는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또한 PT를 할 때는 조별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별로 하면 서로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그리고 또 다른 주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 더욱 열심히 하는 경향도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발전하는 미얀마는 미얀마 전문가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미얀마 전공 과정은 미얀마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독보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미얀마의 이해 과목은 미얀마 전문가 양성 과정의 중요한 지침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